자, 봅시다. 모음의 순화라고 그래. 모음이 아에이오가 있잖아. 그러면 그 아에이오를 똑같은 곳에 소리가 나게 만드는 거야. 아에이오우 할 수도 있고 아에이오우 할 수도 있고 아에이오우 할 수 있는데 일단 포지션 높게 그렇게 하자. 성악을 처음 하지만 그래도 이 발음이 약간 이 해봐. 그렇지. 이 주저하지 말고 이 자신감 있게 멀리 이. 어, 색깔이 나오면서 소리 바깥에 있게. 그러면 마치 입이 여기 있다고. 그 성악가 입은 여기 있는 거야. 이에가 이에 잘했는데 아가 좀 빠지려고 그러지. 시작. 오히려 아는 줄 알았는데 이 애가 어두워. 그 얘기는 성대가 꽉 무너지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에 이에 이 어두워지면 소리가 들어가요. 이 시작. 뒤에가 공간이 좀 납작해. 이에 안 따르는 게 좋은데 이에 이런 느낌으로 한번 더 쉬죠. 오, 좋아요. 아가 빠지려고 그러네. 아는 어라고 생각해요. 이에 거칠게 나지 않고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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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부 열고 숨 쉬어서 보내준다고 생각하세요. 갈수록 그걸 위에서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에아오 이게 통상적인 건데 근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약간 위에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뜬 소리 떠 있는 소리를 계속 버티고 있어야 돼. 마치 동공을 내 손으로 딱 들고 있는 거죠. 동공을 이렇게 받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받칠 수도 있잖아. 딱 위에서 딱 들은 음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점점 저절로 떨어진다고. 이에아오우 이게 떨어진다고. 나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올라간다고. 이에아오우 시작. 잊지 마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떨어지진 않은데 떨어지려고 자꾸 그걸 이게 입안의 공간을 가지면서 점점 더 소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 머물러 이렇게 소리가 가는 길은 마치 가성이라고 생각해. 가성길이 제일 편한 길이야. 왜? 가성이라는 성대가 안 붙어져 있기 때문에 거침이 없이 간단 말이야. 그럼
제일 높은 데 가서 이 소리가 울려. 이 울리는 걸 이 성대로 탁 붙여가지고 탁 그 자리에 울리게 하는 그게 성악의 가장 베스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있지? 그러니까 여성 소리를 내가 내자면 남성 소리를 이게 아니고 시작 굿. 호흡 더 많이 호흡이 더 구름이 받치는데 손오공을 받치는 구름 조그마한 구름이 아니라 구름이 더 큰 구름이라서 손으로 해도 돼. 자꾸 상상을 해. 상상을 하면 몸이 따라와. 시작. 크리션도 데크리션도 이렇게 음악을 한다. 이리 놀러 오세요. 그럼 놀러 오라는 얘기가 들리잖아. 거기에 음악이야. 이게. 지금 보컬리즈 하는 것도 다 음악이니까. 이리 놀러 오세요. 해봐, 시작. 가지 말고 더. 왜 음정이 플래시 되냐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 소리가 내 소리가 플래시 된다. 그 얘기는 벌어졌다는 얘기야. 어둡잖아. 했는데 세 번째부터 벌어졌어. 시작. 잘했어. 한번 더 하고. 브라보. 나 빼야 돼. 앞으로 가면서 시작. 오 좋아요. 고개가 나오지만 스트레칭 하듯이 자기 몸이 쭉 스윙해서 온 몸이 다 내 허파에 들어있는 공기를 쭉쭉 뽑아낸다고 생각해야 돼. 잘했어. 잘해서 아주 많이 좋았어. 음정도 좋고 소리도 이만한 등이 조금 커졌어. 그지? 조금 커지고 점점 커질 수 있어. 커지는 방법은 여기 몸에 힘이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을 잘 사용해서 울림을 더 많이 해야 돼. 울림을 잘 사용하면 소리가 커져. 그래서 몸도 너무 키우지 말고 어쨌든 적당히 키우고 그 다음에 호흡 충분히 이렇게 숨을 쉬어서 상복부가 여기 몸의 긴장감이 쫙 있어지게 느낌이 쫙 그래서 스트레칭 또 약간 근육운동 이런 것도 막 해줘야 돼. 많이 해서 내 몸이 쫙 필요할 때 쫙쫙 짜줘야 돼. 쫙 스트레칭하면서 한번 더 할까? 횡격막으로 튕겨주면서 내가 공간을 딱 잡아놓고 공간을 아오 오늘 열린 모음이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 보통 어떻게 되면 아아아오오오오오오 쫄아든단 말이야. 이게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공간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시작. 잘했어. 근데 소리가 들려. 아아아오 공간 넓혀도 소리 안 나. 아아아오오오오오오 시작.
색깔이 사라지면 안 돼. 아, 색깔 나오지. 그 띰브로가 계속 나와. 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색깔이 항상 존재해야 돼. 시작. 호흡이 안 나간다. 힘만 주는 거야. 아아아오에요. 낭창낭창. 아아아오오오오오오오 호흡은 낭창낭창. 성대는 까랑까랑. 울림은 클랑클랑.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어야 되고 까랑까랑 성대가. 여기 낭창낭창. 굳으면 안 돼. 아아아오오오우우 이런 거. 아아아오오오우우우 그래 호흡이 팡팡팡 쏟아집니다. 갑니다. 다시 시작. 잘했어요. 근데 포지션이 낮아. 아아아아아아 여기 울림판이 탁 울리고 나와요. 아아아 여기 메가폰 여기 있다고 생각해. 메가폰.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아아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아아오 아이고. 아아아 이해했지? 시작. 하자면 호흡을 이렇게 짜지 말고 반대로 상복부가 튕겨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소리가 부드러워. 내가 화장실 가듯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그렇게 하면 굳어. 호흡을 위로 쓰라는 느낌보다는 호흡이 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내 배가 늘어난다고 해. 왜 튕기면 자꾸 쫄아들려고 굳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때 그 성질을 죽여주는 거야. 반대로. 하게.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 저절로 들어. 숨을 남기면 숨이 안 들어. 숨이 차 있으니까. 다 써야 숨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숨을 잘 빼야 돼. 다시. 시작. 움직. 생각해야 돼. 시작. 잘했어. 턱 당기고 느낌 열고 이런 느낌. 그래야 내 가슴이 딱 열려 있어야 횡격막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근데 자꾸 찔릴수록 횡격막이 못 움직여. 쭉. 좋아요. 시작. 오, 더 끝까지 쓰라고. 호흡을 다 끝까지 빼내야 돼. 굿. 좋아. 잘했고. 그 다음에 어택이라고 해. 어택 하는 거야. 준비? 준비해서 땅! 호흡이 먼저 가는 느낌이야. 땅! 이런 게 이제 땅! 땅! 아니야. 뭔가 힘을 모아서 빵! 치는 것처럼 그 안 보이게 그 순간이 딱 있어야 돼. 모아지는 힘이 있어야 돼. 느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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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라 이런 느낌. 하다 보면 그게 생겨. 그 임팩트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상대에서 탁! 골프에 치면 골프에서 치다 보면 공을 때리는 땅 때리는 걸 임팩트라고 그러는데 그 임팩트가 생겨야 돼. 그 임팩트가 성대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성대에서 소리가 나려면 호흡을 땅 튕겨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갑니다. 많이 나가야 되네요. 시작. 잘했어. 근데 목에서 막 소리가 나. 목에서 나는 아아아아아 그럼 얘가 되게 피곤해. 아아 호흡을 받치.
마치고 얘네 성당 그냥 울려주기만 해. 협착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도 버텨줘야 돼. 버텨주면서 공간이 조그마한 메추리알이 있던 게 달걀로 변한다는 느낌으로. 이 뒤가 예, 느낌이 성대는 변해. 성대는 벌어지면 안 되고 아, 뾰족한 소리 나게. 다시 합니다. 시작. 어두워. 어둡다는 얘기는 뭐라고? 벌어진 거야. 성대가 벌어지지 않고 항상 날카로워야 돼. 시작. 잘했는데 호흡이 숨이 아! 잘 안 해봐서 고음이라 열어서 이런 느낌이 있겠네. 한 번만 더. 그래 목이 안 닿았어요. 한 번 더요. 시작. 끝까지 호흡 한 김에 두 개만 더 하죠. 두 개만. 시작. 호흡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목으로 간 거야.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호흡 생기고 공간 열리고 호흡을 잘 서포트해주면 그것도 아름답겠네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